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전이라는 걸 배울 때 정말 고생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회전 방식이 엄청나게 좋은 회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이건 정말 무서울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회전 얘기 나왔다. 우리 회전하면 딱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파스처, 등각도 유지하면서 쫙 회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척추를 고정시켜 놓고 쫙 회전 하다 보니까 스윙, 회전, 이렇게 돼요. 어? 이거 많이 봤던 장면인데? 자, 이번에는 다 숙이고 회전, 이렇게 회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회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머리 나가시면 안 돼요. 그건 회전이 아니에요. 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두 번째 봤던 이 회전이 엄청나게 좋은 회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회전에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척추 고정형, 그리고 척추 이동형. 척추가 고정이 된다는 뜻은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통들이 돌고 돌아서 아픈 통증 이겨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적인 회전을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숙인 상태에서 해서 버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회전을 여러분께 시키는데,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봐요. 제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 연배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제 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 회전 한다고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회전으로 좋은 스윙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색해 보여요. 왜?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걸 꺼냈어요. 회전을 척추 고정형에서 척추 이동형으로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척추가 회전도 회전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회전이 아니라 몸을 갖다 꽉 박아놓고 이렇게 돌리는 회전을 옥 선생이 오늘 좋은 회전이라고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딱 봐요. 공 놓고 머리가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야, 오늘부로 옥 선생이 내 스윙 다 망쳤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회전법은요, 엄청나게 몸이 편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파스처는 얼마든지 숙여도 돼요. 서서, 제가 가급적 서서 치는 파스처 강조했을 땐 뭐였어요? 척추 고정형. 근데 얘는 척추 이동형이죠. 이렇게 딱 놨어. 그러면 숙여도 돼. 왜? 내가 굳이 하면서 갈비통이 조여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냥 가서 이게 돌리 그냥 가서 이게 돌리 그냥 가서 이게 돌리 그냥 가서 이게 돌리 하면 되거든. 그러면 진짜 공이 쫙쫙 맞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저희 옥스윙 멤버십 프로그램에서는 좌회전이라는 엄청난 내용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건요, 엄청나게 좋은 회전법이에요. 다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보고 실망하시고 나가시면 안 돼요. 놓고 다시 가서 머리를 돌려. 이번엔 진짜 제가 과하게 보여드리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 정도까지 할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척추 고정형 회전에서 숙이면 일어나지만 척추 이동형에서 너무 많이 숙이게 되면 머리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이렇게 많이 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 상태에서 머리가 나가도 좋아요. 나가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숙이게 되면
머리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는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럼 약간 세우게 되면 이만큼에서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그 양이 적어 보이니까 오, 뭐 괜찮아 보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 좀 서요. 선 상태에서 들고 이런 식으로 돌려요. 도는 거예요. 척추가 그냥 확 나가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공은 잘 치는 것 같은데 공은 뭐 잘 맞고 들어도 잘 나는데 그렇다고 머리가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크아, 여기서 엄청난 치트키가 딱 들어갑니다. 우리 이병옥 골프랩에서 가장 대국민 체조로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껌 체조죠. 도는 순간에 껌, 껌, 껌을 해요. 그러면 몸이 돌아 나가는 건 머리가 나가니까 너무 보기 싫잖아, 그죠? 그러면 몸은 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살짝 껌만 좀 보고 가면 안 되겠니? 라는 시간을 뺏어내는 시간차를 이용하는, 자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갔던 이러한 스윙의 형태를 임팩 순간에 살짝 머리를 껌을 봐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가 나가는 그러한 회전법을 이용하게 되면 누가 봐도 척추 이동형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모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신다면 척추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세요. 백스윙도 좋아요. 다운스윙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윙이 굉장히 촌스럽고 커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많이 숙이면 그렇게 보여요. 많이 숙였으니까 이게 많이 봐야 되잖아. 근데 약간 서서 치면 서서 쳤을 때도 그냥 약간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는 형태. 그래도 이건 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앞으로 엎어지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뭐만 한다고요? 바로 껌만 넣어서, 우리 껌체조 하신 분들은 다 알죠? 놓은 상태에서 우측 회전, 좌측 회전해서 껌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해주면 몸에 부하가 하나도 안 걸리면서 정말 편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척추 고정형 스윙을 하면서 아야 하면서 늑골이 나갔던 경험,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한 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옥 선생이 여러분의 늑골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척추 이동형 스윙은요,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전에 목말랐던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팁이라는 겁니다. 쫙 결연한 의지, 다리 넓게 벌려도 되죠? 왜? 안 일어날 거니까. 개놓고 진짜 가서, 진짜 가서, 진짜 가서, 진짜 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옥 선생이 강조하는 바로 좌회전 스윙입니다.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세요. 좋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